여학생이 단지 짜증난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으로 때리고 락스로 머리를 감기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여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이제 12살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A양에게 누우라고 했더니 누워서 엄청 밟았다. 벌레 잡는 약을 머리에 부었다. 얼핏 조직폭력배들의 대화 같지만 12살 초등학생 B양이 친구 A양을 폭행한 것을 자랑한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지난 6일 오후 B양은 친구들과 함께 A양을 주택 옥상으로 데려가 눕혀놓고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 이어 이들은 A양을 공원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A양의 머리를 세면대에 박고 물을 뿌린 뒤 화장실에 있던 락스로 머리를 감겼습니다. A양이 반항하자 가해 학생들은 락스로 머리에 있는 이를 없애야 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단지 짜증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쇼트를 당했어요. 막 책가방 들어주고 막 신발가방 들어주고 갔어요. 손톱도 안 맞고 여기 막 나른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학교는 이 사건을 뒤늦게 알고 2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 A양은 폭행을 당하고도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아, 저희 지금 모르고요. 저기 상황 되시면 저기서 빨리 나가세요. 빨리요. 학생들은 B양이 평소에도 상급생에게까지 욕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했지만 선생님에게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정상 당해본 적 있어서.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해요? 얘기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혼자 시키지. 경찰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